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유명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명인의 초상 등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 등은 고객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초상이 가진 가치는 유명인이 상당히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이므로 보호받아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선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서는 유명인의 초상 등이 가진 재산적 가치를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며 주법 또는 관습법 등 각국의 법률 체계에 맞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인의 초상 등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입니다.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중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 권고 등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 강국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한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게 되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활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